우리 박군님 입장에서는 사실상 올해의 운기보다요 내년의 운기, 상반기의 운기가 더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. 센터, 중심, 주연이 돼가지고 뭔가 이끌어 나가는 예능이라든지 뭐 이렇게 활동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. 안녕하세요. 한해TV의 의정부 한해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도령님. 지난 영상 중에 우리 박군님 관련된 영상 이야기 해주셨었는데 기억나시나요? 네, 여름쯤인가? 약간 뭐 이렇게 구설수? 여성과의 구설수 돈다라고 했던 거 잘 마무리된다 했던 것 같은데? 이분은 여자를 좀 조심해야 돼요. 연애수나 여자에 있어가지고 무조건 필히 30살 때 구설수가 한번 돌 수가 있는 형국이에요. 올해 아마 연말에 상 같은 것도 있어요. 상, 운, 그런 것도 있으니까. 근데 도령님 공수대로 네. 이번 그 구설이 잘 넘어가고 또 네. 수상의 운기까지 있다고 하셨는데 맞아요. 연말에 뭐 상 탄다고 했었어요. 네, 응. 진짜 상까지 오, 타셨어요. 축하드립니다. 아무튼 뭐 박군님이 올해 뭐 이것저것 풍문 때문에 고심을 많이 신경을 많이 쓰셨을 텐데 아무튼 잘 마무리하시고 연말에 상까지 받으셨다 하니까 내년에 좋은 활동이 또 기대가 되네요. 한해도령이 매주 화, 수, 목, 금 8시 반부터 11시까지 라이브 방송 소통하고 있습니다. 유튜브판 무엇이든 물어보살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제발. 그래서 우리 박군님이 내년의 행보는 좀 어떨지 궁금해서 오늘 주제로 가지고 와봤습니다. 알겠습니다. 내년 2022년 우리 박군님이 또 대박이 나실지 공수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장일단이 있다. 일단은 내년에 우리 박군님이 좀 건강상의 악재는 좀 보이긴 합니다. 기부스를 하게 되거나 간단한 뭐 사고가 난다거나 액땜을 해야 될 일, 부상, 사고 이런 거 좀 있다 하시니까 뭐 예능 같은 거 출연하실 때 좀 몸 관리, 몸 조심 잘 하셨으면 하고요. 그래도 그거 외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이제 박군님이 뭐 지금 음반 활동에 있어가지고 내년에 또 새 음반이 나오고 활동을 할 거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술에는 좀 배부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세요.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묘한 뭐 중독성 같은 게 있나 봐요. 뭐 역주행이라 하잖아요. 그래서 나중에 조금 오래도 활동을 하고 나서 운기가 쫙 올라와가지고 내년에 음반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성부를 많이 누릴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우리 박군님 입장에서는 사실상 올해의 운기보다요 내년의 운기, 상반기의 운기가 더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우리 박군님이 올해 뭐 예능 같은데 이렇게 보조 출연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. 근데 내년에는 우리 박군님이 뭐 센터, 중심, 주연이 돼가지고 뭔가 이끌어 나가는 예능이라든지 뭐 이렇게 활동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고 사료가 된다 하십니다. 근데 내년에 뭐 이렇게 뭐 소속사 같은 거 있죠. 뭐 변동수를 한번 가지는가? 이렇게 이동수, 변동수 있다 하시니까 그 부분은 좀 잘 체크를 하셨으면 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한해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. 제발. 자, 오늘은 박군님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렸는데요. 2022년도 우리 박군님 좋은 활동으로 우리 이제 국민들의 귀와 눈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좋은 이렇게 예능인 트로트 가수로서 열심히 잘 활동하셨으면 합니다. 한해도령도 열심히 기원 드리도록 하고요. 다음 영상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